와우. 하지마 마시테 보코와 대열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오늘 잘 놀다 가겠습니다. 예! Yeah! 보코와 오모시로이 히토데스. 간페키노 요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이, 보코와 승민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고니치와 고르덴 차례도 지범데스. 고니치와 고르덴 차례도 성현데스. 고니치와 보코와 재현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니치와 보코와 와이데스. 오이사시부리데스. 고니치와 보코와 보민데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코노 캄프키나 캐스키토 소시테 캄프키나 소라 소시테 코노 사이아쿠나 멤버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골든차일드 여러분들. 예, 하지메 마시테 보코와 코노 방구미와 고란노 미나상 고란노 스폰서데 오크리시마스. 네, PD데스 장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네, 너무 좋아요. 네, 다 같이 놀러 나가시죠. 시마이. 아, 안녕하세요. 아이, 아이. 고니치와 고르덴 차이도 장진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세노. 고니치와 고르덴 차이도데스. 야, 또 우리가 또 여행 온다니까 날씨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뭐 하러 왔지? 근데 오늘? 근데 이거 분명히 그 여행 게 펜션, 풀 펜션. 풀 펜션. 좀 잘 아는데요? 풀 펜션. 그게 뭐예요? 풀 펜션. 신조 2022년을 준비하고 있는 풀 펜션이 나왔습니다. 프라우스를 안 한 게 어디예요? 풀 펜션. 아, 그럼 놀러 가죠. 아, 일단 숙소를 둘러봐야지. 와, 굉장히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따라다라따.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와우. 요즘엔 그렇게 안 한대요. 요즘엔 두둥 이런데요. 두둥. 와, 자연광 여기 좀 다. 우와, 진짜 야, 2층이 좋네. 와, 진짜 넓어. 하이. 와, 대박. 웨이. 아, 여기가 거실이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초심 전지 훈련. 따라와 골차. 따라와 골차. 뭐야? 마이가 됐네. 야, 이거 그럼 자, 지범군 크게 읽어 주세요. 오늘 초심 전지 훈련. 오늘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네. 1번. 너라고 가슴을 열어라. 가슴을 열어라. 저기다가 가슴을 좀 열어 주세요. 너라고 하고 가슴을 여는 거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읽어 드릴게요. 네. 지범군 상의 탈의해 주세요. 네, 2번. 2번. 보니까 초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멘트들 보니까 초심 네. 못 찾으면 퇴근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봐봐, 카메라 등지고 앉아 있는 이게 네, 초심 이거. 이렇지 이거. 카메라 등지고 앉아 있어. 어? 초심 이렇지 이거. 야, 너 18 다시 찍을래? 저요? 저만 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골차! 저희 초심 찾기 따라와 골차 첫 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바로 너라고 가슴을 열어라. 훈련 테스트. 첫 번째 너라고에 나갈 분은 지범군! 가겠습니다. 네. 잘한다, 근데 저 형도. 네. 뭐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가슴 열어라며! 자, 지범군 열어주시면 됩니다! 나와. 근데 아래서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아래서 보니까 진짜 별로다. 혹시 어제 직고 받으셨나요? 여기 뭐 죄 지은 사람이 올라온 곳인가요? 시작부터 질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자, 지범군 그러면은 멤버 한 명을 지목해서 너라고를 외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
여기 앙금. 앙금 빵. 이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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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와, 예상 벗어났는데? 아, 야! 오, 뭔데? 너 대열이 형이라고? 왜? 설마 그때? 이대열! 자, 허공을 보죠. 너! 아, 눈을, 아니, 눈을 안 받아치고 나왔는데. 너 연습생 때부터. 야, 주먹 치고 있어, 주먹. 지금까지. 안무 레슨 할 때.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 웃긴다. 아, 왜 그랬어? 아, 웃긴다. 너 때문에 겁나서 못하겠어. 아니, 아직도 그런다고? 너 찐이야, 찐. 찐이야, 찐. 찐이야, 찐. 이대열 너. 칭찬 좀 해. 칭찬 좀 하라고. 걔는 여기서 칭찬 한번 해줘요, 그럼. 아, 내가 지범이를 이제 계속 뭐라고 했던 이유는 너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뭐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깊은 예의가 있었네. 7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뭐, 아니야, 까고 보면 8년이야, 8년. 비록 기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지만 그때까지 발전 안 한 너도 굉장히. 자, 하나 더 꽂았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일단 가슴에서 풀려고 왔는데 하나 더 꽂혔죠? 더 매듭이 지어진 것 같아. 앙금이 매듭이 졌어. 아, 장난친 겁니다. 장난친 겁니다. 대현씨, 그럼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 지범이 진짜 잘하고 있고, 진짜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건들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이 모아져서 지금의 지범이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오케이. 땡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지범아! 땡큐. 잘하고 있어! 자, 나의 가슴을 열어줄 한 사람, 손흥택! 나! 너 와, 앞으로 나와. 진심 찐인데? 내가 요즘 뮤지컬 연습 때문에 상당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단다. 응. 그렇지만 우리는 설거지 담당이지. 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일주일 동안 쌓인 설거지를 보면서 한숨을 정확히 47번 쉬었어. 오. 근데 그게 그 쌓인 설거지뿐만 아니라 너는 너가 한 설거지도 고춧가루가 묻어있더라. 너가 한 설거지를 내가 다시 하느라 나는 두 배가 돼버렸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열어줄 수호천사가 어딨니? 미안하다, 친구야. 근데 나도 고춧가루 너가 묻은 거 많이 닦아봤다, 친구야. 일체 일반이다. 거의 용호 상박이래. 그 내 얘기를 좀 들어보렴. 게임 스타트. 그 설거지 통에 있는 설거지 그릇들 말이야. 거기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난 설거지 통에 있는 거는 나도 닦아봤는데 설거지 통 묻어 있는 그 위에 찬찬까지 닦는 건 난 참 너무 힘들었다. 일단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찬 씨. 아유, 아닙니다. 예, 아,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다 풀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예, 앞으로도 잘해보자고요. 네. 오, 동현이 왔다. 오케이. 자, 누구? 지목해주세요, 도영군. 자, 가겠습니다. 떨린다, 떨린다. 자, 집중합시다. 홍주찬 너라고, 홍주찬 너라고. 아, 힘들, 힘들게 내려왔는데. 주찬아! 까불지 마라! 야, 너 나랑 2주 만에 보잖아! 주찬아! 선 넘지 마라! 주찬아! 장난 그만 치자. 저희 이별 아니야. 철저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이별인데, 이별. 야, 근데 미안한데. 손절인가요? 미안한데, 야, 장난 안 친 지 한 3주 된 것 같은데. 3주 동안 안 했다고, 너가? 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에, 너 뭐 하고 싶은 말 없니? 너 몸 좋아졌더라. 고맙다. 야, 뭐 누구 때리려고 오는 거 아니지? 형 때리려고요. 아, 오 마이 갓. 야, 무서워. 울그락불그락 때리고. 나는 너가 운동을 더 해서 대열이 형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어. 옳소. 내 라이벌은 너야. 오~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 너는 날 못 이겨. 미안한데 나만큼 절대 못 따라와. 아, 귀엽다. 아, 근데 동현 진짜 몸 좋아졌어. 넌 좀 더 해야겠다. 내가 너보단 나. 그래, 내려가겠습니다. 나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케이. 오. 네. 렛츠 고. 태그. 사인 사람 있습니다. 네네네. 나 또 나가는 거 아니지? 저는 사인 사람 있습니다. 사인 사람이 있다고요. 2라운드 진행 가자. 영태가 올라가. 어, 구도 라이 바꿀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가슴을 열어라 너라고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2라운드 안내는 누가 해줄까요? 그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 동네 한바퀴라 해서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가시죠. 갈까요? 어, 근데 한 명이 안 보이는데? 뭐야, 저기가 있어? 뭐야? 야! 네가 제일 나빠! 어, 요즘 잘 얘기를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서운한 사람이 있었다. 어. 배승민! 오! 오! 야! 있을만하지. 너 내가 맨날 어? 어, 밥 먹으러 가자. 어? 술 한잔 하자. 어. 여행 가자. 어. 너 왜 나를 안 따라와? 어? 너 왜 나랑 강아지인가요? 강아지예요? 아, 강아지예요? 너 왜 나랑 같이 하는 모든 어? 모든 활동을 싫어해. 액티비티를 싫어해. 아, 함께 해주지 않는다. 어? 왜 아무것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 어, 왜 피하냐? 그래, 오해 소지가 있는데 항상 너가 밥을 이제 신청을 할 때마다 밥을 신청? 밥을 신청? 예약제야? 예약하고 먹어야 돼? 나는 이미 배가 차 있었어 그때. 아, 그러니까 진짜? 항상 내가 밥을 먹고 나면 너가 와. 나랑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꾸나? 알았어 알았어. 어? 이제는 그치? 내가 정말 너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 그래, 그럼 알겠... 오늘 둘이 저녁을 같이 함께하는 걸로. 어? 저녁 오늘 같이 만들어오면서 어? 얘기해요. 오늘 같이. 네. 아, 어색할 것 같은데. 어, 어색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친해지길 바래 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너라고 가슴을 열어라 마쳤습니다. 흥분하네요. 네,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어. 시원하네요. 저희 또 시원해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어요. 아, 아, 근데 너무... 얼굴은 좀 네. 안 풀리신 것 같은데. 아, 좀 그냥 앙금이 좀 매듭하니까. 네, 매듭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네. 한 요정도 요정도 된 것 같습니다. 느슨해졌군요. 앙금 드신 것 같은데. 네. 좀 올라갔어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 좋네요. 아. 또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가까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쵸. 더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은 방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늘 저희 10명 모두가 가슴을 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다음 가죠, 라운드. 네, 갑시다. 1라운드 가시죠. 갑시다, 갑시다. 고! 이번에 할 게임은요. 네, 네. 저희가 두 번째 투심을 찾는 전지 훈련을 할 거고요. 네. 자, 도전 100초라고 저희가 옛날에 데뷔 초 때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아~ 그쵸? 그때 막 콜라도 마시고. 콜라 마시기. 와, 콜라 마신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약간 그거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100초의 미션을 할 건데 우선 이 상자부터 한번. 어? 아, 여기 안에 그 미션이 있는 거야? 네. 언박싱 해주세요. 과연? 네, 동현 상자를 열어주세요.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시계 아니야? 왕복이네. 형, 이거 제일 꼴찌한 벌칙 하나 하죠? 꼴찌한 사람 저녁에 밥 참여하기. 아, 참, 아 좋다. 밥 만드는 거 좋다. 좋다. 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됐죠?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아, 이거 긴장된다. 긴장된다. 이렇게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네. 야, 이거 잠깐 꼴찌만 면하자. 시작 말해주세요, 시작 말해주세요. 와, 나 진짜 밥 절대 안 한다, 진짜.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해.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힘든데? 아, 추워, 아, 추워. 와. 와, 죽어도 진짜 바보야, 진짜. 이게 힘을, 일단 힘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아마. 난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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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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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망했다. 와. 와. 아, 뭐, 볼게요. 다행이다. 내 아래 한 명 있어. 아, 다행이다. 진짜? 저는 제 거부터 말씀드리면 382개입니다. 야, 너 와, 많이 했다.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256입니다. 아, 256. 일단 지범이 밥 차릴게요. 지범이 맞죠? 몇, 몇? 자, 저는 바로바로 341. 오케이. 3000은 넘었나요? 3000. 아, 넘었다. 넘었어요? 오케이. 아, 진짜 열심히 했다. 미션 컴플리트. 오늘 지금 시간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게임은 네. 저희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정도의 시간이 알죠. 지금 배고프잖아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정답이에요.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텔레파시를 통한 게임을 할 겁니다. 네. 자,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1번 타자 우리 보민군부터 네. 올라갔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러면 기초공사부터 들어갈게요. 오케이. 아, 좋았어요. 그래서 기초공사. 엔딩 그쪽에서 보시죠. 오케이. 네. 기초공사? 저는 그 약간 그 기, 지방부터 오케이. 산천이 오케이. 이렇게. 우리 일단은 기초공사. 갔다 올게요. 기초공사. 무슨 재료 그럼 보민이가 고개를 구해오겠네. 아니 기초공사라니까. 아니, 기초공사. 웃기려고 한 거야?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아니 메인이 기초공사 아니에요? 아니 아 오케이 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게 뭔 근데 만약에 이걸 한 명도 안 고른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갖는 거예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어, 갔다 왔습니까? 네. 아, 이거 형 진짜 고민돼요. 진짜 고민돼요. 아, 근데 그래. 탄탄해 네가 네가 한 게? 아, 이거 없으면 안 돼. 아, 없으면 안 돼. 탄탄해요. 오케이. 네. 아, 탄탄해. 그러면 저만 탄탄해. 아, 탄탄해. 그만 고를게요. 네. 오케이. 기초공사. 네. 기초공사. 엔딩은 나야? 네, 알지? 엔딩 형이에요. 아, 오케이. 제가 봤을 때 보민이가 이걸 선택한 것 같아. 기초공사. 아, 이건 왜? 너무 고민되는데? 아 너무 헷갈. 전 이거 하겠습니다. 너무 고른 게 심각한 거 아니야 지금? 안 돼요! 뭘까? 야 저 골랐어. 자자 자세가 잘못 본 게 아니지. 야 저 골라 저 골라 여러분들 저게 피날레일 수도 있어요. 기초를 먼저 다졌다고 했으니까 아마 보민이가 이걸 골랐을 거예요. 일단 전 굉장히 합리적으로 갈게요. 아 진짜. 아 저는 아 저는 저는 이겁니다. 자 아니, 여러분 아 설마 이제 골랐겠지.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제 생각엔 지금 여기가 좀 불안한데 메인 쪽이 아 제발 화 나오게 해주세요. 아 설마 웃지 마세요. 안 돼. 세 개 이상 겹치는 게 있나요? 네, 근데 이렇게는 바베큐를 못 먹어요. 아, 그 정도라고요? 근데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너 진짜 침착해. 아니 그 정도로 너 뭐야 얘기 다 했잖아.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바베큐를 못 먹는 정도라고? 기다려봐. 자 우리가 아까 하나 받은 게 있잖아. 아 참았어. 아
어, 넘었다. 넘었어요? 오케이. 자, 한 명씩 천천히 얘기해봅시다. 민민 씨는 기초공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아, 전 했어. 확실해요? 근데 이게 기초공사가 좀 두 개가 있었어요. 그치, 두 개야. 두 개, 기초공사 사실 두 개였는데 좀 약간 힘든 기초공사 있고 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초공사가 하나 있었어. 근데 뭔가 내가 보민이라면은 그 진짜 기초공사니까 일단 보편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걸 골랐을 것 같아, 확실히. 확실해? 그거, 그 원시적인 거. 저는 어, 원시적인 거 골랐을 것 같아. 오스트랄로? 어? 아니, 안 골랐네. 아씨, 미쳤네. 장난해, 진짜. 야, 내가 뭔지 없네. 야, 기초공사. 기초공사. 너 대단해. 진실의 방이. 아, 하지마.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자, 앉아, 앉아봅시다. 저, 너 큰일 날 친구네. 좀만 더 좀 화낼 거 보고도 없네. 그거 진짜 원시적인 거 있잖아, 원시적인 거. 아, 하여튼 그거 가요? 아니, 그건 저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나왔어. 그러니까 우선 안전빵으로 그걸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술! 고기 주세요! 늘 밑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피날레입니다. 저는 이겁니다. 동생들이 이걸 골랐을 것 같지 않은데. 자, 태그. 저는 그 주스랑 콜라요. 어? 아, 그래, 난 저 알고 있었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주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우리 승민. 난 마운틴이 모르겠다. 쌍채소. 아, 이거 봐봐. 어, 다음, 동현. 어, 나 고기야. 어, 야, 괜찮아. 고기. 지금 겹치는 거 술밖에 자, 무엇인가요? 술고기. 자, 자, 술고기. 자, 저, 자, 어떤 거? 얘 콜라다, 내 생각 콜라다. 너 뭐야? 아, 너 잠깐만, 나 너 음료수야? 죽는다. 저요? 막 버섯 너무 끌리는데. 저 거 이거 없으면 손으로 먹어야 돼요? 저는. 저는 김치, 제발 김치. 김치입니다. 야! 그래, 자, 아, 우리 이게 두 명이 이제 제일 중요해, 두 명이. 와, 잠깐, 이거 도구 안 나오면 끝나. 난 소금 및 쌈장.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나 이건 알고 있었어. 양념이 많이 먹어. 자, 많아, 야, 제발. 자, 우리 고민이 제발. 너는. 너 숯이야? 근데 밥이 없는데? 너 뭔데? 저 김치. 야, 들어와! 뭐야? 아, 너무 귀여워. 들어와. 야, 들어와. 에이, 아니, 왜 김치가 기본이야? 아, 김치가 기본 아니에요? 김치가 어떻게 기본이야? 아, 김치가 기본 아니야? 야, 김치가 어떻게 기본이야? 아니, 바베큐 구웠는데 떡하니 숯이. 잠깐만, 나무 좋다. 이거 안 돼. 이거 밥 못 먹어. 이거 잠깐만. 아니, 나는 기초라고 가스레인지나 그런 걸 줄 알았지. 아니, 쟤 웃겨. 아니, 어떻게 기초가 김치요? 김치. 아, 우리가 맞았어. 미안하다. 한번 그 열악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네.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와. 골차. 골차. 밥 먹자. 하나, 둘, 셋. 아! 아, 너 왜 저 뽑았지? 아, 몰라. 야, 형 안 뽑았어. 나 지금 노래방을 지금. 자, 뭘 만들어 볼까? 아, 나 진짜. 아, 이 형은 왜 날 왜 뽑아가지고. 아. 자, 일단 그 세팅부터 하자. 아니, 진짜 나 저기서 지금 한창 노래 부르고 있을 텐데. 아, 나 노래 부르고 싶다. 아, 나 진짜 아쉽다, 아쉬워. 오. 인사해요, 형. Say hi 해요. 와, 카메라 좋다. 안 예쁘네. 뭐야. 어, 잘하고 있어? 아니, 그니까, 저 형, 왜 뽑아가지고, 이거 진짜. 잘 좀 해봐. 근데 열심히 하는 봄인이가. 진짜요? 보기 너무 좋다. 진짜. 우리 봉인이 중학생 때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밥도 차리고. 형이 늘 응원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어.
나 노래 부르려고. 고기가 빨리 익어야 빨리 먹을 텐데. 밥 차려라 호! 밥 차려라 호! 밥 차려라 안 돼요? 숟가락 어디 있냐 호! 밥 차려라 호! 자 여러분 전 끝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아 엄청 참았네. 와 일단 우리가 공기가 완성이 됐는데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재밌게 놀라고. 어 근데 밥이 있네? 어 이제 밥이랑 소시지 이런 걸 전부 다 제공해. 어, 감사합니다. 라면도 라면도. 자, 또 우리가 또 제작진분들의 이제 배려 덕분에 이제 배불러게 이제 배를 또 채웠는데. 그럼요, 그럼요.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롤링 페이퍼. 예. 롤링 페이퍼를 이제 적었는데. 자, 근데 또 롤링 페이퍼는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알죠? 아, 갬성, 갬성. 네, 불을 하나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마 생각해서 맨날 울었는데, 진짜로. 와. 와, 와, 와. 고민이부터. 고민이부터? 자기 자신이 읽으면 됩니다. 이거 익명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고민아, 요즘 밝아 보이는데 같이 좀 웃는 게 어떨까? 밝은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늘 웃었으면 해. 라고 짧고 굵게 남겨주셨습니다.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도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굴까? 이거 영택이 형인데? 아니 이거 말투가 약간 영택이 형 말투 아니에요? 고민아 요즘 밝아 보이는데 같이 좀 저도 약간 그 말투 듣고 흠칫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저는 우선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아 요즘 밝아 보이는데 네. 같이 좀 아 밝은 모습 감사합니다. 어떨까? 밝은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늘 웃었으면 이라고 적었습니다. 와 전 뭘 읽으라는 거예요? 일단 뭐 최보민 세 글자 적혀 있고요. 여기는 아무도 안 썼네요. 제 사인이라도 점점점. 아~ 빈칸 되게 서운하겠다. 아무도 쓴 사람이 없네. 아 진짜 서운하겠다. 자 영상 편집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고마운 거 너무 많죠. 고마운 거 너무 많기도 하고 뭔가. 그럼 저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 편지 한번 갑시다. I believe. 재현이 형 항상 뭔가 팀의 그래도 분위기를 형이 되게 유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약간 초심 찾기니까 초심만 좀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야 다음 승민이 형 승민이 거 민승이 형 배승민 씨 항상 촬영할 때 빼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김치발이다 백발이다. 앞으로도 힘내서 2021년 마무리 잘 하고 내년에도 힘차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윙크 아, 누구지? 고마워 지범아. 아 참 감동스러운 말이네요.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와 글씨 와 진짜 딱 봐도 진짜 딱 봐도 이대. 우리 지범이 휴먼 아재체 항상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지범이 칭찬 많이 해줄게 사랑한다 하트 이렇게. 오~ 오~ 감사합니다. 요즘 뮤지컬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 많을 텐데 분명 잘해낼 겁니다. 성윤이 뮤지컬 대박나자. 걱정 마 성윤아 화이팅 해주셨는데 주찬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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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성윤이 무지껄 대박나자는 보민인 것 같고. 근데 그 위에는 주찬이 인중. 그 그걸 모를 것 같다고 지금 인중이 들리고 인중이. 어쨌든 롤링페이퍼. 아.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훈훈하게 일본 데뷔를 이제 또 하는 거지 또. 그렇죠. 저희 다 완료했네요, 근데. 그러네요. 아, 그러네. 자, 우리 사인 받은 재현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찾은 것 같나요? 아, 일단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10명의 멤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밥도 먹고 막 웃으면서 하니까 정말 데뷔 때도 생각 많이 나고 옛날 생각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거 초심이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마지막에 할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영택이가 일본어로 한번 아, 일본 데뷔와 이번 네. 이렇게 잘 부탁드린다는 네. 얘기를 일본 골든이스 아, 네. 맞아. 僕たち ゴールデンチャイルドが お久しぶりに こんなに いろんなこともたくさんしましたが昔の思い出が 本当に出して あ、本当にいいと思いました もうすぐ 僕たちが 日本のデビューするつもりなんですけど 一生懸命練習して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に 挨拶するように頑張りますので いつまでも僕たちのこと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僕たちのこと忘れずに覚え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희가 골든차일드가 일단 일본 데뷔라는 걸 항상 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일본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잘 해낼 거라고 전 믿고 있고 하나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 같이 재현이의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하면서 이거 끝냅시다. 좋아, 좋아, 좋아. 내 사랑을 받아줘. 다시요. 내 사랑을 받아줘. 다시요. 아, 마지막 진짜 끝낼게요. 아, 진짜 하자. 내 사랑을 받아줘. 빵빵빵. 따라와. 따라와.